제 생일은 아역대를 했었는데 저희 이제 더비분들이 저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되게 크게 솔직히 울컥했습니다. 4월에 정말 저희의 이름을 만들었잖아. 더비라는 그래서 더비라는 이름을 처음에 딱 불렀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요.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건 소고기 육식 대회라고 했는데 거기서 와규를 먹었어요. 아 그게 진짜 가장 맛있었어요. 저는 라면이요. 발전? 발전. 자 이제 시작. 디딤돈. 매일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가족. 가족은 항상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한번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해서 잘 돼서 맛있는 거 먹어주기 빨리 성공할게요. 멤버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멤버들한테 가장 고맙고 같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한 그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막내가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더비들 그리고 팬분들의 응원이 진짜 큰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분들 잘하자는 그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사랑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가까이든 멀리 계시던 이렇게 뜨거운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학생 때부터 끌고 와서 엄청 보면서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를 섰다는 거 나중에 그 기회가 된다면 모이지 많이 그대로 채워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저희 정보에 좀 알려주는 그게 목표입니다. 이럴 수 있겠죠? 조심을 잊지 말고 늘 성실하게 힘들 같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을까 꼭 지키겠습니다. 파이팅! 1년 후 더 보이지? 나에게 쓰는 편지 방송 풀어보겠는데 지금 보면 재미없으니까 1년 뒤에 보도록 할게. 2017년 12월 27일 디비지 쫙 이거 어떻게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From Kevin to Future, the boys and Kevin with love. 2017년 12월 27일. 짜잔. 짜잔. 이 친구를 1년 만에 다시 만져보네요. 이거. 제이콥 타임 캡슐 제이콥. Yes, 2017년 12월 27일. 거의 딱 1년. 와, 1년이 엄청 길게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빠르게 1년이 지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썼는지 기억도 사실 잘 나지 않는데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타임캡슐을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 2년 전에 제가 적었던 것들이 있네요. 그런데 옷 진짜 예쁘게 나왔다. 보이세요? 디자인. 네. 설레. 오픈. 되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제 스티커를 제가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아, 많이 또. 현지야. 뉴였어요.
체리를 뽑았었어요, 저는. 눈치채셨나요? 제이콥 형이었습니다. 바로 에릭! 에릭이었습니다. 저는 상현이 형이었어요. 네, 많이 또 영훈. 이거 아무도 눈치 못 챘을 거예요. 큐입니다. 오! 제 마니또입니다. 제 마니또는? 제 마니또는? 되게 어렸네요. 이제 검정 머리였네요. 뭔가 엄청 풋풋하지 않나요, 여러분? 1년 전에 저입니다. 어글거려. 오늘 사진이 이렇게 많아요? 안돼! 아니 제가 아니 이게 아 귀여워 이게 보이십니까? 각도하고 조명 1도 생각 안 한 한번 저에게 뭐라고 썼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네요. 1년 후 에릭. 안녕 에릭아, 너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너. 끝없는 열정. 하트. 이전에 너는 이제 막 데뷔를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미성숙해서 불안하기도 해. 근데 1년 후에 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이 된 주연이었으면 좋겠어. 혹여나 그러지 못했더라면 이 짧은 편지가 너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력한다면 뭐든지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잖아. 1년 뒤에도 지금이랑 같으면 이 글을 보고 나서라도 정신 차리고 뭐든 열심히 하자. 40 things in here. 기억해. 너는 어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안녕 1년 뒤 영훈아. 너무 어색하다. 크크. 너는 아마 너무 바빠서 잠을 못 잘 거야. 바쁘다는 건 엄청 좋은 거겠지? 히히. 그리고 넌 잘 될 거야. 더보이즈라는 팀 안에 있으니까. 지금의 나도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은 잔소리를 했다 미안. 아 참 부모님께 항상 좋아해주는 모든 분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줘. 또 잔소리를 했네. 그래도 다 너, 그래도 다 나, 너를 위한 거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있네. 팀에게 쓰는 편지. 와, 팀에게 쓰는 편지 있었네요. 1년 후 덥질. 저는 2017년의 에릭이에요. 오, 물결. What's up, bro? 아마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신인상을 받고 난 후겠지? 새싹 같은 더보이즈에게 물과 영양분을 주면 어떨까? 야, 멋있는 말인데? 눈바 형들, 안녕하세요. 동생들, 친구들, 안녕. 일단 궁금한 게 우리 멤버 모두 얼마나 늘었나요? 아우, 엄청 늘었단다, 2017년에 동생 성이야.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고 해외도 갔나요? 네!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고 해외도 가봤어요. 모두 대답해주세요. 이거 기분 이상하다. 편지를 읽고 있을 때면 이미 신인상을 받았겠죠. 그리고 2018년 가요계를 들썩이게 만들어놨어요. 우주 최강 슈퍼스타가 될 더보이즈. 걱정하지 않아. 더보이즈는 최강! 느낌표 짱! 느낌표. 신인상 타자고 이렇게 적혀있어. 더보이즈 신인상 가야지. 저기들 덕분에 탔죠. 만약에 못 받으면 이 편지는 슬픈 편지. 네, 행복한 편지입니다. 저희가 다섯 개나 받아서. 그리고 신인상 꼭 받았길 기원합니다. 아, 신인상도 받았어요. 정말 정말 새싹 같은 더보이즈에게 물과 영양분을 많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끝없는 열정. 네. 가끔씩 너무 넘쳐나서
워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높이 성장하는 더보이즈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부끄러워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형이 너희 많이 사랑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거는 기대 같은 대우? 뭐야? 이게 뭐야? 오, 뭐야? 오, 오, 팔찌. 우와. 팀팔찌입니다. 1206. 여기 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짜잔. 올해는 행복한 해였던 것 같아요. 목표를 많이 이룬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뿌듯하고요. 2017년에서는 나는 이렇게 신인상도 받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됐고. 앞으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 맞아요, 그건 당연하죠. 9년에도 저희가 파이팅해서 더 많은 추억들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 그대로 다시 전해주고 싶어요. 1년 뒤에 저한테. 1년 전 2017년 12월 27일 더보이즈 영훈이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